수도원에서 동쪽으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마차 박물관. 세계 최대의 마차 박물관인 이곳은 리스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곳에는 17세기 초부터 19세기 중엽까지 포르투갈뿐만이 아니라 유럽 왕실이나 귀족들 사이에서 애용된 화려한 마차들을 모아 전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행용 마차, 퍼레이드용 마차까지도 함께 전시돼 있다. 박물관에 전시된 60여 대의 마차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이 네 대의 마차. 1716년에 제작된 이 마차는 교황이나 외국 왕의 방문 시 의전용으로 사용했던 황금 마차다. 로마 양식으로 조각된 여신상과 붉은색 실크 벨벳 좌석이 화려함을 더한다. 이것은 18세기 포르투갈 국왕인 조앙 5세가 타던 마차. 이 마차는 특히 마차 바퀴에 새겨진 문양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나는 화려한 마차들 속에서 포르투갈이 세계를 제패했던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